안녕하세요. 평택자변 벼락대신 동행합니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누구나 겪는 이야기죠. 그거는 누구나 겪는 이야기인데, 지금 시대에 겪는 그거 신가물이하고 우리 시대 때 옛날에 그거 겪는 신가물이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. 그때하고는 좀 비교가 조금 되기가 힘이 들거든요. 힘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완전히 미쳐서 또라이가 되든지, 아니면 아파서 누워서 못 일어난다든지, 아니면은 이제 막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, 이게 자연천문이라는 게 있어요. 아는 소리 하면서 막 돌아 미쳐서 돌아댕기는 거, 그런 증상이 돼야만이 그때만의 신구설을 하는 거였거든요. 그렇지 않으면은, 옛날에는 이 신을 받으면은 그 집은 다 망해먹는 걸로 알아요. 천박하다 천하다 이래가지고 그 집에는 그 무당이라 점쟁이다 이래가지고 사람 취급을 안 해줄 때거든요. 쉽게 말하면 집안에 망신살이가 뻗쳤다 이래가지고 좀안 하고 그러던 시대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의 하고는 조금 많이 틀리죠. 뭐 하다못해 뭐 이런 말 하면 좀 어떨란 건 몰라도 신발 자체도 틀려요, 그때 하고는. 죽으려고 했어요. 도저히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아프고, 막 하루에 개보린을 갖다가 16개씩 먹고, 얼굴이 기미는 막 새카매 다 들어 앉았고, 뭐뭘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, 그죠?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죽으려고 생각한 거예요. 첫날 만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술만 먹고 살았으니까 그 고통을 잊으려고. 그러다 보니까 내정신일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,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죽으려고 했는데, 세 번을 실패를 하고 네 번째에 이제 그날 또 이제 수면제를 갖다가 150개를 먹었어요. 워낙에 술로 좀 좋아하니까 맥주로 갖고 이제 그 약을 먹었는데, 야, 진짜 이게 오방기 보면 색깔 노란 색깔이 있잖아요. 이 색깔이, 이방 색깔이, 방 전체 색깔이 바뀌더라고요. 바뀌면서 내가 기억을 잃었거든요. 잃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말소리가 귀에 들어와요. 일어나라, 일어나라니까 하더라고요. 그 소리 듣고 막 놀래서 막 벌떡 일어났어요.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토하기 시작했는데, 나도 몰라요. 거기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를 모르는데, 그때가 겨울이었는데, 겨울 이불이 이렇게 덮여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이불이 난지 정신 차리고 본게 이불이 다 사갔더라고요. 이 목은 이렇게 부어가 말도 못하고, 아예 말도 못하고 얼마나 개해냈는지, 방 안에는 약 냄새가 가득 찼고 이불은 다 사갔고 막 엉망이더라고요. 그래가 전화 코드 하고, 처음보다 그 당시만 해도 삐삐였지 휴대폰 이런 게 없었어요. 집 전화였고 삐삐였거든요. 근데 집 전화 그 코드 빼난 걸 갖다 꽂았어요. 어떻게 조금 엉금엉금 기어가가지고 꽂으니까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친구가 쫓아왔는데, 나를 보니까는 딱 눈치챈 거 아니에요. 약 냄새고 뭐고. 그러니까 급히 이제 병원으로 싣고 가죠. 싣고 가니까 의사가 이제 나 한번 쳐다보고 친구 한번 쳐다보고 나 한번 쳐다보고, 그 의사를 잘 알아요. 그래가지고 쳐다보고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. 안 하고 이제 목 가라앉는 약, 그리고 그약 먹은 거 해독을 놔주더만요. 놔주되 그 낳고, 그러고는 이제 그런 고비를 겪었죠, 그 당시에도.